오늘 진행한 코스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보겠습니다. 영산대학교를 출발하면 주남고개로 올라가는 임도를 따라서 올라가고 차가 이렇게 올라가죠. 그 다음에 주남고개에서 안재감 내려가는 쪽이 이쪽인데 여기에다가 차를 세우고 자 지금부터 이제 천성산 쪽으로 산행을 하는데 따라가다가 여기가 가사암에서 올라오는 지점입니다. 이걸 지나서 계속 천성산 올라가는 임도를 따라서 올라가다가 영산대학교에서 올라오는 포인트에 가서 이제 이 집북제 방향으로 들어서서 산 허리를 따라서 계속 진행을 합니다. 아, 여기 오면 집북제에서 내려오는 집북에서 내려오고 성불암 이렇게 연결되는 호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다시 이제 상리천으로 방향을 잡아서 계속 진행을 합니다. 이 상리천이 이른 봄 되면 엄청나게 많은 야생화가 있어서 야생화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따라가면서 진행을 하는데 최근에 많은 비가 와가지고 이 일대가 굉장히 그 길이 파이고 모래들이 쓸려 내려와가지고 좀 이렇게 길이 나빠진 상태에 있습니다. 그래서 안재감에서 내려오는 이 갈림길 여기 도착을 하면 이쪽은 이제 노전암을 해가지고 상리천 계속 가는 것이고 여기에서 다시 이제 이 방향을 우측으로 꺾음 여기 보면 이 영산대 쪽으로 이렇게 가는 길이 또 사이길이 있는데 계곡이 깊기 때문에 태풍이 몇 번 지나가면서 굉장히 길도 험해지고 계곡이 그 등산로가 망가진 그런 곳입니다. 올라서면 천성샘에 도착하는 곳인데 이 길을 통해서 천성샘을 거쳐서 올 수도 있지만 이 길을 피하고 여기 보면은 여기 올라가는 이정표가 여기 있어요. 그래서 이 이정표를 따라서 진행하다가 보면 산 쪽으로 이 가사암으로 올라가는 길을 만나게 됩니다. 그래서 가사암을 여기에서 가사암 가는 길을 따라서 쭉 아주 가파른 길을 따라 올라갑니다. 그러면 가사암 여기 있고 가사암에 내려오는 임도를 따라서 계속 진행을 이렇게 합니다. 그래서 출발할 때 지나갔던 위치까지 나와서 산행을 종료하는 코스인데 산행 코스에 대해서 담은 사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원한 바람은 부는데 매미 소리가 요란하고 그렇네. 여기 집북제 올라가는 마지막 느들지대 오면 항상 뱀이 나타나는데 오늘 또 역시 한 마리가 나타나가지고 지금 바위 밑에 들어갔어요. 꼬리를 감췄네. 이제 오늘은 저 위로 올라가면 집북제로 올라가는데 우리는 노전암 쪽으로 지나갈 겁니다. 아, 이 사람들, 각 방향에서 온 사람들이 만나는 지점입니다. 노전암 3.4. 우리는 주남고개에서 3.2km 정도 왔고, 집북제 저 위에 400m 위에 있어. 안녕하십니까. 여름에는 잘 안 왔는데 오늘은 여름에도 어땠는지 한번 와봤습니다. 뭐 아무데나 쉬어도 되니까
곳곳에 지금 사람들이 많네. 우리가 뒤에 가자고. 뒤에 가자고. 먼저 가십시오. 예, 예, 예. 그래도 여기 적당한 데 가서 좀 쉬지. 와. 조심 조심. 어. 미끄러워. 아, 물만요. 비가 많이 올 때, 이게 물이 많이 몰려 내려오니까 길이 계속 바뀐다. 여기. 원래는 그리였는데. 아. 계곡이 엄청 넓어졌다, 이제. 저까지 파고 들어가가지고. 산이 다 무너지고. 태풍이나 이런 큰 물이 한 번씩 지나가면 뭐, 완전히 계곡이 지형도 바뀌고, 초토화 된다, 완전히. 저 나무들 서져 있는 거 봐. 와, 엄청나다. 이야. 길이 전에 저 중앙에 있었는데, 이리 빠지고. 저 봐, 저쪽 산지 다 지금 무너진다, 이제. 이게 쌍리천 쌍단부인데 엄청납니다. 이 흘러져 흘러내리는 이 자갈치들을 좀 관리를 했는데 또 여기다 거대한 지금 협곡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다. 와, 이거 뭐. 엄청. 1이 넘어야 되겠네. 아이고, 아이고. 어? 어, 그래. 그렇게 돌아라. 어, 여기도 힘들겠다. 아이고, 아이고. 봄 되면 여기에 많은 야생화들이 자라는 곳인데 좌우측에 전부 다 물이 지나가면서 흙흙돼 가지고 지형 변화가 많이 일어났습니다. 나무가 막 아름다운 나무가 넘어져가지고 저 위에 떨어지고
와, 완전 난장판이네. 와, 상황이 아주 복잡하네. 엄청나네.